요거를 대답을 하려 그러면 이 대자연의 천지 창조를 풀어야 됩니다. 이 천지 창조는 어떻게 일어났는지, 대자연이 어떻게 생겼는가부터 조금 이제 알아야죠. 원래 원 대자연은 공안했다. 공안했다라는 얘기입니다. 이 공안한 대자연이다, 이 말이죠. 대우주. 이럴 때는 우리가 이 지금 우리 인간이 이 지구에 있었느냐? 없었어요. 공안할 때. 이럴 때는 대우주가 이 에너지가 둘로 분리되지 않았다, 이 말이죠. 그럼 지금 둘로 분리되었습니까? 이래 물어야 되는 건데. 이것도 지금 물을지도 모르죠? 지금 대자연이 둘로 분리가 되어 있습니다. 어떻게 분리되어 있냐? 무한 우주가 있고, 유한 우주가 있어요. 근데 무한 우주에 있는 에너지는 70%가 있고, 유한 이것이 이제 따로 분리된 게 30%가 있어요. 이것이 3대 7의 법칙이다, 이 말이죠. 이제 이것이 처음에는 공안했는데 두 개가 분리가 됩니다. 어떤 식으로 분리가 됐느냐? 이제 창조의 주인공들 나옵니다. 이래 되면 우리 인간은 에너지예요. 에너지인데 어떤 에너지냐? 지금 육기, 그죠? 육신, 육기 에너지가 있고 요 안에 들어가고 있는 내 원소라는 에너지가 있습니다. 원소. 이 원소라는 이름을 세상에 지금 나와갖고 있는 이 단어 중에서 지금 내가 아는 단어 중에 지금 찾아서 설명을 하는 거니까. 원소라는 이 에너지는 어떤 에너지냐? 대우주에 스스로 있는 대우주 운용을 하고 있는 이 주체 에너지들이다, 이 말이죠. 예를 들어서, 이게 대우주 에너지라고 칩시다, 이게. 이렇게 얼마나 크다 해서 그건 표현이 안 되는 거죠. 에너지 안에 하나의 세포들이 있는데, 이 세포들이 스스로 운용을 하면서 이 대자연이 움직인다, 이 말이죠. 운용이 된다. 이것이 서로 간에 조금씩 미세하게, 역행하면서 크리기 갑니다, 이게. 표현으로 따지면, 크리기 이래 가면서 내 에너지에 조금 상처를 입고, 이렇게 하니까 이게 조금씩 탁해져요. 이게 말로 우리가 표현하면 얼만큼까지 해야 되느냐? 억엄년. 연수를 지금 말할 수도 없는 정도입니다. 이게 말로서만 들어가지고는 억압제라고 이야기하는 건데, 이걸 보고 억압제를 지었다. 이것이 대자연에서 일어났던 겁니다. 일어나다 보니까 대자연에서 어떠한 물리가 일어나기 시작을 했는데, 내가 이게 이제 내 본체라고 합시다. 에너지. 이게 이제 세포 한 알이에요. 근데 무수한 세포들이 그 안에 있는데, 이게 지금 우리가 인간들이라고 하는 우리 존엄성을 가지고 있는 개체 에너지입니다. 이게 이제 이그 세포예요. 세포인데 이 에너지가 탁해졌는데, 어느 만큼 탁해져야 지금 오늘 같은 일이 일어났느냐? 30%가 탁해지지 않으면 이것이 전부 다 섞여가지고 물리가 안 일어나요. 안 일어나는데, 이 내가 탁해진 분량이, 에너지가 30%가 정확하게 딱 차는 순간에 이것이 대자연에 물리가 일어납니다. 일어나서 탁한 거는 이제 그 말로 치면 밑으로 쏠리고, 이렇게 그 무거운 거 밑으로라고 정해놨죠. 이 말로 치면 우리가 표현하기 쉽게 하자면 이것이 탁한 거는 알로 쏠리고 맑은 건 떠버립니다. 무게가 가볍기 때문에 이게 떠버리면 탁한 것이 밑으로 쫙 당겨버리니까 이제 물리가 일어나고 정리가 돼버리는 거죠. 그럼 30%의 이 탁한 것이 제자리에 딱 모이게 되면 무게라는 게딱 생겨요. 대자연에서 무게가. 이것이
자동으로 탁 발화가 됩니다. 이게 떨어져 버려요. 이게 내 에너지가 70%는 맑은 에너지이기 때문에 제자리 있고 30%가 탁한 게 모였기 때문에 이게 톡 떨어져요. 이것이 무거우니까 이 공안한 데서 어떻게 되냐? 이것이 움직입니다. 요것만. 그래서 이 30% 에너지들이 전부 다 일정한 곳으로 이제 확 몰 이제 이 서로가 서로 에너지를 땡기기 시작을 하는 거죠. 이게 에너지는 에너지 법칙은 끼리끼리 놀게 돼가 있어요. 그래서 탁한 것들이 전부 다 서로가 힘을 땡기기 시작하는 것들이 이 밑에서도 오고 위에서도 오고 옆에서도 오고 일정한 곳으로 지금 모이기 시작을 합니다. 이 에너지가. 그래서 이것이 가면 갈수록 시간이 속도를 이제 내기 시작을 해요. 속도에서 속도. 이것이 이제 그 이 자연 안에서 이 가속이라는 것은 어마어마한 속도입니다. 이게. 이것이 시간이 가면 갈수록 배가가 배가가 되고 배가가 배가가 되고 이런 식으로 속도가 붙어가지고 이 에너지들이 원소 에너지들 탁한 것들이 이게 한 1점으로 모입니다. 쫙 모이들면서 이것이 딱 받치는 순간 이것이 빅뱅이라는 거예요. 지금 과학으로 이야기하는 빅뱅의 석광이라는 것이 이것이 전부 다 한쪽에 모여갖고 어마어마한 속도로 이것이 와가지고 딱 이 닿는 순간에 엄청난 이 석광이 일어나서 이게 이 그 온도라 하면은 말할 수 없는 이 온도가 일어나요. 이게 이것이 오면서 또 하나 가다 보니까 빼먹고 가는데 내가 30% 질량이 이것이 움직이면서 내가 이게 운용하고 있는 바운다리에 에너지 30%를 끌고 옵니다. 이것이 같이 오는 거예요. 전부 다. 오면서 우리가 제일 앞장서갖고 오고 이거 에너지를 다 따라오는 거예요. 따라오니까 이 30% 대자연의 에너지가 30%가 우리를 따라서 지금 떨어지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원소도 30% 떨어져 나왔고 이 대자연의 에너지도 30%를 우리를 따라서 오는 거예요. 내가 표현을 어떤 식으로 지금 해줄까? 이 사회에 지금 아직까지 내가 그 모든 단어를 내가 몰라갖고 이게 내가 아는 만큼 가지고 내가 지금 설명을 하는 겁니다. 이것이 제일 먼저 빅뱅이 일어나면서 이렇게 빅뱅이라는 단어를 썼더만 이것이 부닫히면서 일어나는 발광. 이래서 여기서 열이 일어나죠. 불. 어마어마한 이 이제 열처리가 되기 시작합니다. 이것이 처음에 받친 놈들은 우리인데 우리가 받치면서 이것이 팍 하고 엄청나게 우리는 아주 미세하게 우리가 깨져요. 우리 자체가 우리 에너지 30% 요것도 엄청난 미세하게 깨져버려서 이것이 튕겨나갑니다. 이 나가면서 바운다리에 몰고 오던 이 질량에 전부 다 열처리가 돼요. 이 열처리가 되면서 크된 힘이라는 게 생기고 모든 이 따라오던 이 에너지가 열처리가 되면서 이걸 갖다 밀어내기 시작을 합니다. 이 힘으로 열의 힘 때문에 이것이 밀어내면서 이것이 다시 팽창해요. 열로 해갖고 움직인다는 거죠. 다시 돌아간다. 돌아가면 이게 팽창이 되는 것이 지금 이 대우주에서 소우주입니다. 이게 30% 에너지가 열처리된 에너지가 공간에 있다. 팽창하다가 하다가 아직도 팽창 중이다 이 말이죠. 왜? 안에서 아직까지 열처리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동해서 터지고 모여서 또 이동해서 터지고 하는 열처리가 계속 일어나요. 이렇게 해갖고 이거는 소우주가 계속 팽창합니다. 그럼 예를 들면 우주가 이만하다고 치면 그 유한우주, 물질우주 요것은 요만하다고 치면 3대 7의 법칙으로 요 70% 선에 여기에 있어야 될 겁니다.
그래서 여기 요렇게 생겨가지고 여기 또 요렇게 생겼을 거예요. 여기 아 그렇게 해갖고 아직까지 팽창을 하고 있는 중에 조금씩 미세하게 하지만 이것도 아직도 팽창 중입니다. 왜? 이것이 열처리하면서 공간이 훅 이래 됐거든요. 이래 돼갖고 이 팽창을 하고 있는데 계속 밀어붙이는 게 이것이 미는 앞과 이것이 미는 앞과 이게 차이가 나와서 계속 이래 지금 조금씩 미세하게 아직까지 내 공간을 더 늘려나간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 무한우주, 여기에는 유한우주 이렇게 해갖고 지금 천지창조라는 게 일어났다. 천지창조는 무엇을 이야기하느냐? 무의 에너지를 천이라 하고 아직까지 천상이나 그냥 깨끗한 에너지가 그냥 있는 곳이다. 이게 천. 그다음 요 이제 유한우주 물질이 있는 곳. 탁한 곳. 탁한 곳이 만들어진 게 지. 여기 이제 지구와 은하계를 다 합해서 지라 한다. 천지, 창조. 요렇게 일어나는 겁니다.